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됐습니까? 목에 걸렸어요. 뭐 가시? 네. 아니.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6천 명이요? 네, 3만 4천, 6천. 최고치는 3만 9천. 네. 거기 근접을 했고요. 특히 이제 7일 이동평균선도 3만 명이 넘었는 등 3만 명 가까이 되는 등. 그 확진자 네. 증가수. 네.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사실은 그 전날부터 이렇게 보면 미국 증시 장 어제 오늘 아침에 끝난 거 말고 어제 아침에 끝났을 때도 오후 들어서 그와 관련된 코로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북한 이슈가 이제 더 크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만 좀 많이 올랐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하락폭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키운 이유에 대해서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코로나 이슈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우리 벌써 며칠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돈의 힘이기도 하지만 돈의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있습니다. 올해 V자형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했고 연준이나 다른 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반기 때 별로 안 좋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IMF가 어제 이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면 지난달이죠. 4월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4월달에 발표에 비해서 1.9%포인트 하향 조정한 -4.9%. 물론 이제 내년도는 5. 기저였기 때문에 뭐 플러스 5.4긴 하지만 이것도 -0.4. 미국은 -8.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문제가 인도예요. 인도. 인도 같은 경우가 보면 -4.5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 4월 달에 플러스였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6.4%포인트를 하향 조정해서 -4.5. 브라질 같은 경우도 -9.1, 다들 이래요. 라틴 쪽도 그 지난 4월 달에 비해서 대부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국가들의 특징.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곳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글로벌 경제 자체가 크게 하향 조정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무디스에서 전망 보고서. 네. 네. 이런 식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V자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일단은 기정사실화했던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하락하게 했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미 그 미국에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에어버스 관련돼가지고 EU 대신에 미국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뜬금없이 갑자기 31억 불에 대해서 관세 100% 그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어쩌저쩌고 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이어서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이슈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미국과 EU 간의 문제는 어차피 이게 예견되어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돼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글로벌 교역량 감소가
예상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먼저 12건 쪽이 미국이잖아요. 트럼프 형아가. 아무튼 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경기 회복이 아니고 경기 회복, 경기 부진. 경기 회복 지에 대한 지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존 볼튼이야? 왜 이렇게 저기 그저 그 헷갈려해? 볼턴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일단 각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가 쭉쭉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경제규모가 세계 5위거든요.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뉴욕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일반 국가 대통령보다 더 권한도 강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뉴욕이랑 코네티컷이랑 일부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곳, 이게 사회적 거리부터 잘 통제되고 있는 곳들, 그 세 개의 주 정부 주지사들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여기 니네들 오려면, 좋아. 2주 격리? 2주간 격리를 하겠다. 만약 이걸 안 지키면 벌금. 처음 오기면 2,000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세 번 가면 10,000불. 뉴욕 주지사면 쿠오모인가요? 예, 쿠오모. 그 동생이 한번 걸렸었잖아.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미국 내에서도 그렇죠. 이동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여행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겠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보면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킹닷컴이나 뭐 우리 뭐 그런 거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익스피디아 그렇죠? 항공주 같은 경우도 뭐 다들 폭락을 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메리어트라든지 호텔 체인 그 호텔 체인들 그다음에 카니발이나 뭐 이런 쪽들 있잖아요. 그 크루즈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투자국에는 하향조정까지 나오면서 10% 넘게 급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 여행,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경기 회복 지연의 우려 때문에 이 금융주들 빠졌고 페이팔 같은 경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언택 수혜주이긴 하지만 투자 의견, 아니 목표주가 하향 조정된 것들도 좀 있었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한 1% 정도 하락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길리어드 사이언스 지금 현재 여기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다 빠진 걸로 나오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모더나 이게 소형주들은 안 나오니까 이게 S&P500이니까 S&P500 말고 이제 소형주들 있잖아요. 그 모더나를 비롯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아이바이오테크 뭐 이런 흔히 말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언택 수혜주들 같은 경우도 하락하긴 했지만 준비디오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은 강세로 좀 보였고 그다음에 그 아마존을 비롯해서 월마트 타겟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좀 제한했고 이런 식의 특징. 그러니까 역시 이제 코로나가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시장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졌고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뭘까? 언택이죠. 언택. 근데 그 중에서도 언택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종목들 그 중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고요. 그동안 이제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해도 많이 올라갔던 애들 같은 경우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러면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가다가 뭐 저포로 좀 횡보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트럼프가 계속 언급했던 거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거기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친 트럼프 그 언론사들 있죠. 폭스부터 폭스, 해가지고 뭐 친트 네, 뭐 그런 쪽들이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폭이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보니까는 조 바이든이 뭐 거의 당선된 것처럼. 그건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가 원래 지지율은 높았어요. 지지율은 높았는데 당선 가능성은 트럼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6월 달 딱 들어서면서 이게 역전돼 버렸습니다.
당선 가능성까지도. 네, 당선 가능성이 지금 15% 차이 나요. 오. 15% 차이 나고. 트럼프 형님이 똥줄 타겠는데. 응, 그 다음에 이제 각 주정부, 아니, 주별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쭉 해보면 330대 200? 스윙 스테이트가 한 6개 있었는데 전부 다 바이든 쪽으로 갔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오. 그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도 좁혀지기 시작했고, 뭐, 텍사스마저도 이제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는 곳은 어디냐면 농촌. 농촌. 네, 그쪽. 그다음에 사실은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친민주당 그 유권자들이 많은 도심 지역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 투표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힐러리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거죠. 비호감이지 힐러리가 사실은. 그렇죠. 너무 똑순이라. 네? 네. 똑똑한 아무튼. 게 보이다 하면 저기 그 비호감을 가지게 되지. 뭐 그러면 나도 그래서 걱정이야. 왜 그러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 안경 안 쓰고 나오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좋대. 유병헌 닮았다는데 거짓말 하시고 계신데 레전드님. 예. 전 그 소리 많이 듣는데 저기 누구냐? 누구? 그 영국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영국 코미디언? 그 우리나라도 그 잘 모르는데. 미스터 빈. 아 미스터 빈. 네. 아무튼 넘어가고요. 미스터 콩. 아무튼 뭐 시간이 다 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맞아.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그 일단은 달러가 강세, 엔화도 강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엔화조차도 약세를 보였어요. 그만큼 달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사실은 강세를 보였던 게 워낙 강세 요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NDF 달러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 낙관적이지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는 것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외국인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난 거기는 조금 이제 의견이 좀 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머징 쪽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집단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무디스 보고서를 보더라도 G20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보다 좋아지는 그런 적이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적인 저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깨지면 수출 둔화가 높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나가는데 한 뭐 3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쯤 되면 이제 그 이 투자 비중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근데 안 바꾸죠. 알았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어제 6% 빠졌거든요.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국제유가 6%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EIA가 원유 재고가 좀 늘었다는 거 하나 발표를 했고요. 주목할 부분이 원유 생산량이 증가를 했어요. 아, 셰일. 13주 만에 처음으로 하루 50만 배럴 평균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6% 넘게 급락을 이런 셰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다만 이제 뭐 또 모르죠. 유동성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줬던 것도 특징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흐름에 따라서 어디로 트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업종들 특히 코로나 관련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다들 상승을 했다는 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방향성은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좀 수혜가 올 수 있는 종목들은 유동성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건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